자, 이거 2019년 10월 학평 문제인데, 이렇게 똑같은 수가 섞여져 있는 걸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뭘 하냐면, 같은 것이 있는 나열,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봐봐라. 같은 것이 있을 때, 우리가 쓸수 있는 기호가, 수학 기호가 이거거든, 이거. 느낌표가 아니라, 팩토리알이라는데, 팩토리알. 이 팩토리알의 쓰임새들 한번 보자. 팩토리알이라면은,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알이라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라 이 말이지. 근데 난이 팩토리알 보면 야구방망이가 생각나. 야구방망이. 그래서 이게 이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사람 머리를 이렇게 탁 때리면 통통통통 튀면서 이렇게 통통통통 튀잖아. 그 마찬가지 하나씩 힘이 약해지면서 5 4 3 2 차례대로 통통통통 튀면서 이렇게 머리 톡톡 토르르 내려오듯이 토르르 내려오듯이 이렇게 계산한다 생각하면 돼. 야구방망이 계산법이야. 이게 팩토리알. 응? 그래서 야구방망이처럼 통 때리면 이렇게 토토토토토토 뭐라나 이렇게 머리 통 튕기면서 또르르 내려가는 이거 기억해라고. 이게 팩토리알 계산법이야. 자, 이제 계산을 해볼게. 봐봐. 일단은 다섯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열할 거야. 5 팩토리알 통통통통통 이렇게 나가겠지. 이게 5 4 3 2 1. 그 다음에 여기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. 이게 똑같은 게 중복되어 있잖아. 얘들이 같은 거니까 그 같은 것만큼 나누어줘야 돼. 3 팩토리알 통통통통통. 그 다음에 봐봐. 머리를 통통통통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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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 개. 그 다음에 B는 뭐라 할까? 비비비. 머리가 비릿하다. 알지? 그래서 똑같은 것도 비비 피피 피를 흘린다며 2 팩토리알 그래.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이제 잘 봐라. 아까 우리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톡대로 토르르륵 토르르륵 내리라듯이 계산할게. 5, 하나 작으면 4, 3, 2, 1. 그 다음에 3 팩토리알은 3, 2, 1. 톡, 톡톡톡톡톡. 그 다음에 2, 1, 톡톡톡톡톡톡. 근데 이름 필요 없잖아. 이름 빼고 약분할게. 얘 약분. 약분 2. 그지? 그 다음에 3, 3. 얼마가 되나? 5, 2, 10. 10네. 쉽네. 자, 이게 2점짜리야. 근데 나는 이거 2점짜리라 하더라도, 우리가 이게 확률 통계 부분을 포기했던 학생들은 이 2점이지만, 이 팩토리알 계산법과 AABBB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라면은, 뭐풀 수도 있어. 어떤 친구가, 어떤 애가 98점을 받는 이유를 알겠다. 그것처럼 요런 2점은 조금, 아예 기술들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라는 거지. 못 푸는 문제. 못 푸는 문제. 못 아이가 못 푸는 문제다. 자, 여기까지.